예, 안녕하세요. 이제 명신탁 쪽에 아마 오늘은 이제 그건 이제 마지막인데 이제 1차하고 2차가 모두 결부되니까요. 한번 이제 오늘은 한번 잘 그러니까 요거 이제 맞추면은 1차도 2차도 다 각각은 한 문제씩은 꼭 매년 나옵니다. 근데 아마 이제 1차 교수님들이 바쁘다고 그냥 2차 가서 들으세요. 이런 경우가 정말 많을 겁니다. 뭐 저도 바빠요. 그러면 여기도 못 듣고 이제 저기도 못 들으면 큰일 납니다. 자, 먼저 447페이지에 이제 자, 먼저 쭉 뒤로 넘겨 보시면은 이제 447. 우리 실무 쪽에서는 많이는 안 나옵니다. 근데 많이 안 나오는데 1차하고 2차 이게 모두 결부가 됩니다. 하나만 잘 정리를 해놓으시면, 근데 내용은 아마 출제 형태는 약간 좀 다릅니다. 우리 명신탁은 꼭 우리 법령에서는 케이스 문제로, 아마 이제 1차도 이제 약간 그럴 수가 있는데, 케이스 문제로 항상 나왔습니다. 갑은 신탁자고, 을은 수탁자고, 그리고 이제 또 병은 제3자고 해서 효력 위주로 많이 물어봅니다. 제가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또 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447페이지 보실까요? 자, 먼저 제목이 좀 어렵죠? 자, 2절 보시면은, 자, 부동산 실권리자. 그러니까 명신탁하지 말아라. 방송에서는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실제 권리자 명의로 등기를 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명의를 다른 사람한테 맡긴다. 이런 경우가 정말 많을 겁니다. 내가 이제 탈세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소리 하면 안 되겠지만은 우리 공무원들이 자 탈세를 하려고 자기 재산 없는 것처럼 해가지고 나중에 또 청문회 끌려가가지고 당신은 또안돼 해갖고 문제가 되니까요. 막 가족한테 명의 맡겨놓고 이런 경우가 꽤나 많을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은 실권리자, 실제 권리자 명의로 뭐 하십시오? 등기를 하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마디로 명신탁하지 말아라. 명의 맡기지 말아라. 이런 겁니다. 형사적인 처벌까지도 가면서 상당히 문제를 심하게 요거 이제 따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한번 용어로 한번 와보실까요? 자, 명신탁 약정. 명의정만 맡긴다는 약정의 대상. 근데 여기는 우리 임차권 같은 채권은 아예 안 되고요. 소유권이나 지상권이나 지역권이나 이런 물권 같은 것들을 명의를 맡기지 말아라. 그러니까 강력한 권리를 갖고 있는 그런 것들만 명의를 맡기지 말라는 겁니다. 자, 이 정도는 아예 뭐 시험 문제가 아무래도 나오지 않을 정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로 2번을 볼까요? 명의를 맡기는 사람은 신탁. 우리도 보통 이제 이게 사회에서도 신탁한다 이런 소리가 많이 나올 겁니다. 근데 그 신탁한다는 소리는 불법은 아니고요. 재산을 처분 잘해주는 사람한테 맡긴다. 관리를 잘해주는 사람한테 맡긴다. 그리고 우리네 검색창에 찾아보시면 신탁회사가 또 있습니다. 거기는 명신탁은 아니고요. 정말 관리해주고, 처분해주고, 그리고 수수료 받습니다. 그런 회사가 있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불법이에요.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받을 숫자. 우리 매수인 할 때도 수, 거기하고 비슷하죠. 명의 수탁자는 명의를 어쩐 사람? 받아주는 사람. 그러니까 명의를 맡기는 사람, 그러니까 명의를 주는 사람, 신탁자. 명의를 받는 사람, 뭐라고요? 수탁자. 야, 신탁자, 수탁자, 요 개념도 한번 잘 정리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둘다 처벌할 거야. 라고 해가지고, 이제 좀 이따가 5년 이내, 3년 이내. 이렇게 이제 형사적인 처벌까지도 따로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말 받지도 말아야 되겠죠. 괜히 명 준다고 내가 받을게 했다가 둘다 나란히 학년반만 좀 다른데 교도소 갈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크게 문제가 됩니다. 누가 또 옆에서 고소고발해버립니다. 크게 문제가 되니까 해서는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괜히 정말 받아줬다가 교도소 갈 거냐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징역 벌금에서 벌금도 막 2억이나 1억 정도로 엄청납니다. 집 하나 팔아야 벌금을 내요. 그 정도로 문제가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실제 명의로 등기해라. 그러니까 명신탁했다가 찾아와 이제 이런 소리도 합니다. 안 찾아오면 이행강제금, 과징금 부과하고 끝까지 버틸 수 없게 아주 끝까지 괴롭힙니다. 문제를 삼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명의로 등기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실명등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등기 명의 다시 찾아와. 이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그다음 이제 그 아래쪽에 이제 여기서 이제 명신탁의 효과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설명을 들어보면은 자세하게 자 들어보시면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한번 뒤로 넘겨보실까요? 뒤에. 그리고 이제 거기 뭐 무효네. 자 그런 것들은 이제 저기 이제 명신탁의 그 유형 그 3번에 보시면은 449페이지에 있습니다. 거기 이제 유형 해갖고 이제 거기서부터 자세하게 설명을 해볼 겁니다. 야 먼저 두 사람 사이에 명신탁한다고 누구요? 이자간. 그러니까 이자간, 삼자간에 명신탁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 시험 문제는 이자간은 거의 안낼 정도고요. 그러니까 신탁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그 예법 볼까요? 수탁자한테 맡긴다. 근데 왜 맡길까요? 탈세하려고.
아니면 빚이 많으니까요. 빚이 너무 많아서 나중에 채권자가 추심할 것 같으니까 잽싸게 빼돌리자. 라고 해서 우리 재산을 이렇게 숨기는 행위가 될 겁니다. 그런 게 바로 수탁자한테 받아라. 라고 이렇게 신탁자가 주고 수탁자가 뭐하고 받고 둘이 엄청 사이좋네. 둘이 교도소 가려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탈세 탈법이다 보니까요. 그 신탁의 약정을 학비를 여기는 효력을 어떻게 한다고요? 무효. 근데 효력을 주면 안 되겠죠. 막 빼돌리고 나중에 탈세를 하는데 그걸 국가가 도와주면 이상한 국가가 됩니다. 국가가 망하려고 그런다고 할 겁니다. 보호 안 해줄 거야 라고 무효. 그리고 등기도 효력이 있다고 없다고요? 등기도 효력이 없다. 그러면 여기서는 신탁자 명의로 등기가 돼 있을 건데요. 그러면 그게 무효면은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겠습니까? 그냥 신탁자한테. 자, 꼼짝 않고 신탁자한테 있습니다. 니네 쓸데없는 짓 했다. 그럽니다. 또 등기 다시 찾아달라고 하면 또 세금이 또 들어갑니다. 누가 그러래? 그런 소리입니다. 자, 그 정도로 해서 이제 신탁자한테 꼼짝 않고 그죠? 무효니까 그대로 소유권은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해봐야 소용없대니까 요 소리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찾아와. 그럽니다. 안 찾아오면 과징금. 그리고 그 과징금 후에는 또 이행강제금을 또 때립니다. 아주 끝까지. 교도소도 보내주고 밥상 세 개를 차려놓고 형벌을 가합니다. 그 정도로 그럼 이제 못 버틸 거야 그 소리입니다. 근데 명신탁자 수탁자 요 두 사람 사이를 벗어나서 이제 제3자로 가보실까요? 제3자. 근데 그럼 이제 갑을병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병한테 제3자한테 근데 소유권이 또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 제3자가 명신탁을 알면요. 저기 우리 민법에서는 민법 잠깐 배우셨을 건데 뭐 선의만 보호한다 이런 수가 나올 겁니다. 뭐 차고네, 비진을 표시네, 통정 허위 표시네, 뭐 사기 강박이네. 거긴 다 선의만 보호를 합니다. 근데 여기는 여기서 이제 명신탁은 정말 특별한 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3자는 만약에 그 명신탁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도 알았다는 것을 악이라고 합니다. 알았다. 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선의는 저 밖에서 쓰는 거하고 좀 다릅니다. 선의는 모른다. 그게 선의고요. 그리고 악 뭐 악한 감정이 있다는 게 아니라 그냥 안다. 요거를 악이라고 합니다. 선의 악이 요걸 안 따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누구를 줘버리자고요? 제3자.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아, 그 정도로. 그러니까 아기를 보호 안 해줄 것 같은데 아기도 보호를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끔씩 시험 문제가 명신탁을 알았을 경우에는 무효다. 이런 식으로 엉뚱한 소리 한다는 겁니다. 그래도 뭐라고요? 유효.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제일 후회하는 사람 누굴까요? 저기 신탁자가 찾아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찾아오죠. 자, 이러니까 신탁자를 골탕 먹이려고 줘버리자고. 제3자를 게임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찾아올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팔아치우고 이제 돈은 누가 갖고 있을까요? 수탁자가. 근데 돈을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줘요. 게임입니다. 그리고 요거 이제 아직 명신탁이라고 저기 신탁자가 저 경찰서에다가 고소고발하면은 지는 5년이야 징을 얻어맞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는 나중에 황당한 거를 보겠죠. 재산이 3억인데 3억을 찾아올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개인 또 고소고발하면 오히려 역으로 교도소 가니까 속으로 이제 끙끙 앓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정도니까 줘버리자고. 제3자를 줘버리자고. 자, 이러면은 우리 명신탁자가 정말 후회하는 일이 정말 땅바닥 손 아예 여기는 땅바닥 치고 후회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이 정도로 제3자 주면서 아기도 그냥 제3자를 보여주면서 신탁자를 후회하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거 봐, 이제 법이 정말 보복하는 것 같습니다. 자, 신탁자 보호 안 해줄 거야. 그러시야 됩니다. 그리고 제3자한테 넘기기 전에는 전말할 때 찾아오라고. 교도소 보내고, 과징금 때리고, 이행강제금 때리고, 못 버틸 거야.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요거 이제 아래다가 풀어놨으니까 좀 이따 다시 한번 제가 설명 한번 드려볼 거고요. 그러니까 요거만 정리만 잘 되면요. 이렇게 이제 그림을 보면서 요걸 이해를 해놓으시면 아래 문장도 아주 편한데 문장 갖고 이해하려면요. 감이 좀 잘 안 옵니다. 벌써 신탁자, 수탁자도 헷갈리고 막 또 제3자는 왜 나온대 해갖고 막 정신없습니다. 막 갑을병 넘어가고 그러면 누군지 그냥 임자가 누군지도 헷갈려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민법도 그냥 갑을병정 가고 막 ABCD도 막 등장하면은 도대체 누군지 정신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공부하실 때 그게 많이 어렵습니다. 갑을만 나와도 헷갈리는데 막 병도 나오고 정도 나오고 아주 그냥 뭔 소리 하는지 어려워 죽겠네. 라고 해서 그러니까 우리 정말 합격하시는 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우리 교수님들이 봐, 너기입니다. 근데 우리 교수님들은 자기가 한 과목이니까요. 우리 보고 또 저보고 공법해봐라 그러면 도저히 못하니까 좀 아주 다 합격하신 분들은 아주 대단합니다. 보셔야 됩니다.
좀더 어려운 공부니까. 그리고 밖에서도 또다 알아줍니다. 정말 웬만한 사람들은 공부 못하는 사람 학원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 다닐 때 공부계나 좀 했던 분들이 보통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생각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제 450페이지 보시면은 등기형.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3자입니다. 그 옆에 계약형. 그러니까 이자가는 거의 시험 문제 안 나오고요. 그러니까 요 둘 중에서 하나가 시험 문제 나옵니다. 꼭 뭐가 중요하다 이런 건 없습니다. 등기형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저 계약형도 중요하고. 시험 문제 뭐 한 번씩 갈아내는 게 아니라 그냥 명시 다 등기형을 계속 내는 경우도 있고, 계약형을 계속 내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1차도 뭐가 나올지 모르고 하니까 요건 이제 추려서 하시면 아예 안 됩니다. 둘 다 그림을 보시면서 정확하게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먼저 첫 번째 이제 등기형 명시 딱 보실까요? 등기형은 매도인이, 그러니까 여기는 이렇게 이제 딱 세 사람 보이죠. 그러니까 3자가 아까는 두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매도인도 한 명 더 등장하면서 여기는 3자간이라고 합니다. 3자간. 자, 그러면 우리 매도인은 파는 사람인데요. 이제 건물을 이제 사오고 땅을 사오긴 할 건데 누가요? 신탁자가. 그러니까 신탁자가 사옵니다. 근데 사오는데 자기 앞으로 등기를 아예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로에다가 뭐라고 했나요? 중간을 생략한다고. 그러니까 매수인이 원래는 신탁자가 원래 등기를 해야 되는데 등기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거기를 쏙 생략한다는 겁니다. 근데 왜 등기를 안 할까요? 탈세하려고. 또 내 명의로 갖고 있으면 벌써 3주택, 4주택 대내 막 이럴 겁니다. 저기 서울이나 세종시나 이런 데는 2주택 중과세, 3주택 중과세 세법 배우실 겁니다. 방송에서 맨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시험범위 이제 들어가니까 이제 신경 좀 많이 써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기 뭐 유튜브나 이런 데 보게 되면은 그런 것들도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우리 정말 시험범위하고도 관련되고 우리 실무 가면 당장 설명을 해야 됩니다. 이러니까 설명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매수인 우리 신탁자가 사오는데 그 본인 앞으로는 등기를 안 하고, 그리고 저기 수탁자한테 네가 받아줘 이런 식으로 둘이 명신 딱 약정을 한 후에, 그리고 등기는 바로 누구한테 넘어간다고요? 저기 신탁자 말고 거기 왼쪽에 나오죠. 등기는 누구? 수탁자한테. 수탁자한테. 그러니까 등기가 되니까 등기형. 거기다가 이제 중간을 저 신탁자 앞으로 등기를 안 하니까 중간 생략형 명신다. 우리 뭐 민법에서도 등기법에서도 중간 생략 뭐 하면서 뭐 중간 생략 등기 이러면서 얘기 많이 할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도 이제 나중에 우리 시험 문제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실무가면 그래요. 여기입니다. 계약서에서 네 명이 말고 다른 사람 대타가 있으니까 옆에 둘이 손잡고 올 겁니다. 명의는 요 사람한테 요럴 겁니다. 돈은 그냥 다 주고 신탁자가 주고, 있는 건 돈밖에 없으니까, 있는 것도 빚밖에 없으니까 지명기로 안 하고 게입니다. 그러니까 중개사무소에서 이런 거 하고 계시면 진짜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막 교사제 이제 방조제는 없었지만은 우리도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아주 뭐 좋은 방법이 있는데 내가 방법 알려줄게요. 그럼 우리도 같이 교도소 갑니다. 정말 그러시면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스갯소리 아닙니다. 자, 그럼 이제 수탁자 앞으로 등기를 하고, 자, 그러면 저기 약정은 효력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등기를 매도인 쪽에서 수탁자 앞으로 넘길 건데 등기도 효력이 있겠냐고. 당연히 효력 없겠죠. 지금 빼돌리는데 국가가 그걸 도와주겠냐고. 그러니까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약정도 무효. 그거 이제 채권행위라고 합니다. 그리고 등기는 물권. 소유권이 넘어가니까, 소유권은 물권이니까 물권이 넘어가잖아요. 물권 변동도 뭐 무효. 효력 안 줄 거야. 근데 이제 제3자로 넘어가면요. 그럼 앞에 하고 똑같네. 아주 눈물나게 보아합니다. 제3자는. 그래갖고 저 매수인 신탁자를 골탕을 좀 먹이자는 겁니다. 너는 이제 못 찾아와 이럽니다. 머리를 입증해도, 아기를 입증해도 못 찾아옵니다. 제3자가 알았다는 겁니다. 근데도 보호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정말 제3자는 아주 눈물나게 보호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총대에서 막 네 사람도 등장하니까요. 정말 갑을 병정까지 갑니다. 갑을 병정까지. 게임단. 그래서 제3자로 넘어갈 때는 저 아기에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민법은 거기는 일반법인데 거기는 선의만 보호를 해줘요. 여기는 특별한 법이니까 아기도 보호를 해요. 게임단. 저 신탁자 골탕 먹이자 이런 소리입니다. 어저 누가 맡기래 이제 이럴 겁니다. 아주 그냥 나중에는 못 찾아오니까 너 아주 후회하는 일이 생길 거예요. 그입니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명신탁할 생각을 아예 차단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원천봉쇄, 초전박살 이런 소리입니다. 자, 그 생각을 꼭 잘 해놓으시고요. 그러니까 저기 민법하고 효과가 다르네. 이 생각을 꼭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민법 문제 풀고 있나 아니면 명신탁 풀고 있나 이걸 잘 생각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주택임대차도 아주 임차만 강하게 보한다고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저기 민법하고 약간 달라.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정말 특별한 법은 뭔가가 달라도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재산을 빼돌리면 뭐라고 합니까? 우리 회사 공금을 막 빼돌린다 그러면 횡령 그럽니다. 횡령죄가 근데 여기는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근데 판례를 바꿨습니다. 아직은 근데 시험문제가 안 나온 것 같습니다. 횡령죄는 성립 예전에 했는데 지금 안 한다. 안 한다. 거기 X라고 돼 있죠. 횡령죄 성립하지 않는다. 않는다 그럽니다. 재산 빼돌린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 그러면 여기 이제 수탁자도 횡령죄가 아니면 팔아치워 놓고도 약올리겠네 그럽니다. 저 신탁자만 계속 불탁 먹습니다. 자, 그 정도로 하여튼 맡기기만 해봐봐. 이제 네거 아니요. 이 정도로 아예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세금 차례를 얻어맞지. 그리고 경매 당하지. 괜히 그냥 빼돌렸다가 찾지도 못하는 것만. 이런 식으로 명신탁은 국가가 크게 보복을 한다는 겁니다. 저기 신탁자 골탕백일 거예요. 요술합니다. 그 다음에 451페이지 이제 여기까지만 보고 이제 제가 설명 한번 드려볼 건데요. 근데 여기 이제 그림은 또 다르죠. 그러니까 여기는 신탁자가 산 게 아니라 저 위에 자금주 이렇게 돼 있죠. 돈을 대준다는 겁니다. 3억을 줄 테니까 저기 서울 가서 집 하나 사라. 괜히 또 강남에 돈 된다고 막 10억을 줬을 겁니다. 10억 갖고 집도 못 살 겁니다. 강남은. 자, 그래서 이제 저기 수탁자한테 돈 주고 가서 집 좀 사봐. 그입니다. 그래서 이제 돈을 주고요. 근데 그 옆에 그림은 신탁자가 사서 등기만 넘겨줍니다. 완전 다르죠. 여기는 돈을 주고 수탁자 앞으로 등기까지도 네 앞으로 등기해. 라고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저 매도인은 저 신탁자는 누구래 전혀 모른다는 겁니다. 뭐 얼굴 본 적도 없고 게입니다. 근데 왼쪽에 있는 그림은 둘이 나란히 손잡고 왔을 겁니다. 더는 신탁자가 주는데 등기는 수탁자 앞으로 하래 하니까 완전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수탁자만 와 있을 거라는 겁니다. 돈을 받았는지는 모르고 게입니다. 자, 그럼 이제 명신탁 약정은 보호를 안 해줄 거고요. 철저하게 탈세인데 탈법인데 국가가 왜 도와줘? 그러니까 무효. 근데 조심하실 게 여기는 갑자기 등기가 유효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시험 문제가 이쪽이 또 그러니까 여기 등기형이 나오면 그러니까 여기 이제 계약형이 나오면은 요놈이 이제 아주 중요합니다. 아까는 무효라고 하더니 갑자기 여기는 또 뭐라고 하나요? 등기가 유효. 라고 해서 그러니까 여기 그림도 저 신탁자를 골탕 먹이는 그림입니다. 뭐라고요? 등기 유효 게임입니다. 근데 조심하실 게 그냥 유효는 아니고 저기 선이라고 써놨죠. 매도인이 명신탁이 있었다는 사실을 모른다. 그러니까 수탁자가 돈을 받고 와서 그리고 샀는지 그건 모른다는 겁니다. 그럼 뒤집어 볼까요? 매도인이 돈 받고 왔다는 걸 알아. 그러면 보호를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아는데. 아는데 그런 보호를 안 해줄 거라는 겁니다. 근데 선이라고 하면 보호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거래 안전 때문에. 거래 안전 때문에. 넘어가야 우리 매도인도 불안 안 하지. 갑자기 매도인 보고 선인데도 전혀 몰랐는데 근데 계약이 원상복귀래요. 그럼 얼마나 황당했냐고. 왜냐면 우리 매도인도 딴 데다가 또 투자를 해놨습니다. 어차피 내 거 파니까. 지금 내 아파트 파니까 딴 데다가 또 투자했다는 겁니다. 그럼 그 돈도 날아갑니다. 이게 무효가 되면. 그럼 불안해서 우리가 살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법에서는 진정한 의사보다는 거래 안전을요 이런 소리 많이 한다는 겁니다. 정말 거래 안전을 따로 생각해야 됩니다. 넘어가야 좋아. 그러니까 우리 매도인이 선이면 그때 등기가 유효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도 딱 생각해 보면 저기 왜 또 등기가 유효래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기는 옆에는 도와줄 필요가 없으니까 등기도 무효, 약정도 무효입니다. 다 약정만큼 어떤 경우도 다 무효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제 수탁자에게 저 수탁자 저 매수인 수탁자한테 등기를 주고 그리고 팔아치워도 지꺼 지가 파는 거나 다름없으니까 횡령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제3자는 항상 똑같죠. 제3자는 아주 눈물 나네. 저기 아기도 명신탁을 이미 알았는데도 제3자는 어쩐다고요? 그러니까 매도인은 아니고 매도인은 알면 보호를 안 해주는데 제3자는 또 보호를 해줍니다. 알아도. 아기를 알아도 자 지금 처음 들어본 소리 그냥 생전 안 들어본 소리 처음 들어봤을 때 벌써 안다고 하시면요 그분 아주 천재나 다름없습니다. 전생에 아마 공부를 하셨을 겁니다. 요건 정말 다 모르십니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막 두 번 세 번 들었는데도 또 헷갈려. 명시다 계속 헷갈린다고 합니다. 1차도 헷갈려. 2차도 헷갈려. 그러면 문제 두 군데 다 나올 건데 나중에 풀기가 어려워하십니다. 꼭 정리하셔야 됩니다.
아마 요것만 일단 제가 보고요. 그리고 요건 정말 요것만 잘 정리해 놓으시면요. 1차도 편하게 거기도 똑같은 내용이 나올 건데 거기도 이제 정리가 되니까요. 한번 요거는 한번 잘 한번 정리를 한번 해 놓으셔야 됩니다. 먼저 400 이제 그리고 나중에 또 계속 이제 들어보고 할 거니까 오늘은 이해가 안 되네. 그러면 이해 안 되는 게 당연한 소리입니다. 오늘 막 끝까지 막 이해가 안 된다고 막 짜증내고 막 그냥 책 집어던지고 가시고 그러시면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나 먼저 첫 번째 이자간 그리고 저기 이제 우리 시험 저기 이제 찬바람 나고 10월 정도 갈때 그때 딱 아시면 됩니다. 벌써 지금 알아놓으면요 나중에는 기억이 가물가물하다가 그리고 또 괜히 또 안다고 신경 안 쓰다가 나중에는 더 헷갈립니다. 지금 모르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이자간의 이자간 명의신탁 보실까요? 명의신탁인데 근데 여기 이제 소유권을 넘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장은 몰라도 괜찮습니다. 이거 뭐 법률적으로 쓰는 용어도 아닙니다. 이전형 명의신탁. 신탁자가 넘기잖아요. 그러니까 명칭을 부르면. 근데 이런 소리를 딱 들어놓으면은 그림이 생각납니다. 아까 넘겼잖아요. 넘겼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전형 명의신탁 그럽니다. 아까 뭐 등경, 계약형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명칭을 딱, 이런 것도 이제 우리 학자들이 만들어놨는데 딱좀 한마디로 딱 압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 소유권 넘겼잖아요. 그러니까 이전형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 시험 문제가 갑을 이렇게 나오니까요. 먼저 신탁자가 그러면 아까 토지나 이렇게 건물을 갖고 있었네요. 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우리 신탁자가 문제 있는 사람. 있는 건 재산밖에, 있는 건 빚밖에. 좀 갖고 극과 극입니다. 그래서 이제 탈세나 게입니다. 탈세나 집이 막 아직도 막두 개, 세 개, 막 여러 개 있다는 겁니다. 중과세 얻어맞겠네. 그러니까 네 명이 또 싸면 더 얻어맞겠네 하니까 빼돌리라고. 그러니까 이게 탈세를 목적으로, 그러니까 이건 있는 건 재산밖에 없고요. 근데 반대로 탈법을 경매 안 당하려고. 탈법을 목적으로 이 사람은 반대로 있는 것도 빚밖에 없습니다. 하다니 저기 숨겨놔야지 등기를 하게 되면 채권자가 쳐들어와 난리가 난다는 겁니다. 그런 목적으로 명의를 맡기겠다는 겁니다. 나 그럼 이제 물색을 하겠죠. 누굴요? 수탁자. 받아줄 사람 수탁자입니다. 명의는 그냥 빼도 괜찮고요. 신탁자 맡기는 사람 받아줘 알았어 하는 사람이 바로 수탁자라는 겁니다. 매수인도 사는 사람 수 받을 숫자니까 이런 식으로 수탁자라고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서 이제 둘이 명신탁 약정하겠죠. 명의를 맡기자라고 해서 명신탁 약정. 그러면 우리 민법에서는요 여기서 의사표시 정확하죠. 그죠? 맡기자 그러자 해갖고 의사표시가 딱 일치하면은 보호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차고나 이런 것들은 아예 보호가 안 되겠죠. 왜냐면은 고려청자라고 말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100원짜리 그냥 청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고네 그러면 돌려 해서 무효주장 뭐 이런 거 가능하잖아요. 뭐 중대한 뭐 과실도 없애야 되고 막 이렇긴 한데 됩니다. 이런 것들이니까 보호를 안 해줄 건데 여기는 의사표시가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겁니다. 그럼 민법대로 가게 되면 의사표시 일치하면 법이 보호를 해야 돼. 근데 탈세 탈법인데 보호를 한다고 하면 나라가 망하지 이러니까 하여튼 의사표시는 일치해도 목적이 안 좋아서 저것들이 괘씸한 짓을 하니까 명신탁 약정은 뭐라고요? 무효. 그러니까 여기는 정말 특별한 법이니까 의사표시 일치하고 아무 하자 없고 문제 없어도 안 된다고 입니다. 국가가 망한다고 구슬합니다. 그 다음 이제 요등기를 이제 누구 명의로 이제 넘길까요? 수탁자한테 받아줘 해갖고 이제 여기다 막 취득세 내고 이제 등기를 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요거 이제 약정은 채권행위라고요. 항상 우리 민법에서 막 채권행위, 물권행위 그냥 합의만 있잖아요. 합의만 이런 걸 채권행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행을 요구하고 이런 소리가 이제 채권인데 이런 용어도 처음에 막 어려우면은 조금 신경 써보셔야 됩니다. 잠이 안 오시면 막 생각도 한번 해보고 그리고 그럼 이제 소유권이 넘어가네요. 그럼 이건 물권 변동인데 등기계입니다. 이건 물권이라고 하죠. 물권 변동 이렇게 물권 변동이 넘어가는데 근데 이것도 보호를 해줄 이유가 있나요 없나요? 이렇게 괘씸한 짓을 하는데 국가가 도와주면 국가가 정신 나갔네 이럴 겁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국가에서 제일 싫어한 게 탈세나 탈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국가도 돈이 없으면요 공공기관 운영이 되냐고 지네 봉급을 받아가냐고 도로를 만들 수 있냐고 정말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겁니다. 이러니까 돈 받아야 되겠다고 합니다. 막 출징 들어가고 교도소 보내고 난리를 칩니다. 아 등기가 뭐라고요? 무효. 채권행위도 무효고 물권 변동도 무효고 채권 물권 다 무효고 이런 식으로 보호를 안 해주고요. 아 그럼 이제 수탁자가 가지고 있으면 괜찮을 건데요. 근데 여기서 딱 가지고 있으면 찾아와. 아까 실명등기 찾아와. 안 찾아오면 과징금 30% 안에서 이행강제금 첫 번째 10%, 자, 두 번째는 20%. 그것도 1차가 되고 2차가 되고 모두 시험 문제가 나왔다는 겁니다. 실무가 안 된다고 그거 설명하라고.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두 사람 사이였는데, 그러니까 두 사람 사이니까 이걸 이자간이라고 하고 등기 넘기네 넘기네 그러니까 이전형 명신탁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근데 한번 잘 보실까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수탁자가 누구한테 이제 여기 이제 병이라고 할까? 병을 제3자. 근데 이 두 사람 사이만 딱 벗어나면 제3자는 아주 눈물 난다고 했습니다. 눈물 난다. 그러니까 민법에서는 선의만 모래주고요. 모른다. 이것만 보았는데, 근데 명신탁 관계가 있으면 이 사람이 팔 수 있는 사람이라 그냥 무늬만 헛개비. 소유권은 여기 꼼짝 갖고 여기 있다고 했습니다. 못 팔아. 그런데도 제3자로 넘어가면은 뭐를 묻지 않는다고요? 그냥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는다고 우리 이순재 아저씨가 맨날 얘기하는 선의가 될까 악의가 될까 묻지를 아예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의도 괜찮고 선의는 뭐 당연히 괜찮고 악의면은 저 명신탁 있었다는 사실을 안다. 그럽니다. 안다. 아는데 왜 보호를 해줄까? 라고 하는데 그래도 보호해줘. 정말 이 정도로 아주 특별한 법은 보호를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야 신탁자가 맡길 생각 자체를 안 해. 아주 원천봉쇄, 초전박살, 사전에 아주 아무것도 못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후회하게 만들 거예요. 고스리합니다. 이렇게 선악을 아예 다 불문해버리고요. 뭐라고요? 근데 오히려 무효가 아니라 유효. 뭐 선의는 뭐 뻔하니까 생각도 하지 마시고. 근데 악인데도 명신탁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못 판다는 걸 이미 알았는데도 어쩐다고요? 제3자는 유효. 내가 후회하게 만든다고 했잖아. 정말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딱 하나가 우리 교재는 이제 자세히 안 썼는데 하나가 있습니다. 저 이중매매도 그런데 적극 가담. 그냥 가담은 괜찮습니다. 적극 가담. 적극 가담이라는 소리는 게 신탁자가 안 판다고 계속적으로 우기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적극 가담, 가담. 그런 식으로 해갖고 정말 안 판다고 하는데 맨날 막 술만 먹여갖고 나 이러다가 술 먹다가 죽겠다 해갖고 계속 넘기라고 넘기라고 아주 심할 정도로 막 집에다가 뭐 아예 그냥 뭐 집을 불 지르네 하면서 뭐 협박을 하고 뭐 자식이 어쩌네 하고 너무 심하게 갖고 입니다. 내가 하여튼 너 절대 안 낼 거야 해갖고 가족도 뭐 어쩌고 하면서 막 너무 심할 정도로 협박을 해갖고 적극 가담해서 나중에 가져오면 근데 이것도 보를 해줘야 될까요? 적극 가담인데. 이건 뭐라고요? 이건 보호해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저기 민법에 103조 선량한 풍속이나 기타 사회 질서를 위반한다, 위반한다. 이거 이중매매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이중매매. 그러니까 한 사람한테 팔았는데 또 팔라고 막 다른 사람을 안 판다고 하는데도 계속 팔라고 하고 어거지로 뗐어갖고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효력을 보호해줄 이유가 있나요? 없나? 그것까지 보호하면은 그건 너무하지. 그러니까 뭐 한다고요? 무효. 이렇게 무효. 자, 그러면서 이제, 아까 한번 잘 보실까요? 그리고, 우리 수탁자가 제3자한테 팔아치웠다는 겁니다. 그러면, 남의 재산을 팔아치웠네? 남의 회사 돈을 빼갔네? 그럼 무슨 죄라고요? 횡령죄. 네, 횡령죄인데, 요거 우리 형법에 나오는 죄인데, 5년이나 징역 등이 있습니다. 근데, 횡령자가 여기는 성립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해요. 정말 그렇죠. 이거 남의 재산. 지금 살짝 여기다, 그리고 무효고, 맡겨놨는데 그걸 팔아치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횡령이나 다름없다는 겁니다. 교도소가 라고 해서 자 그러면 여기는 정말 이 사람이 팔기 정말 어렵겠죠. 이 교도소 가역입니다. 물론 신탁자 5년 이하 징역에 3년 이하 징역에 벌금도 2억에다가 1억에다가 나란히 얻어 터지는데 정말 여기는 터진다는 겁니다. 나는 쉬워 가지고 이제 하다 꼼짝 말아라 이런 소리 합니다. 자 그러면 정말 딱 여기까지만 봐도 정말 정확하게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아까 이제 간단하게 여기는 뭐 잘 내진 않으니까 이제 신경 안 써도 괜찮은데 우리 신탁자 보고 찾아오세요. 실명 등기. 자 실명입니다. 자 실명 등기 해야 되는데 만약에 실명 등기 안 했다 그럼 이제 과징금을 부과를 하고 게을렀다고 말 안 듣는다고 거기다가 또 하나 이건 밥상 그죠? 여기는 아까 5년에다가 그다음에 이제 2억. 이거 2천이 아닙니다. 5년에 2년. 자, 2억 정도. 그리고 여기는 3년에 얘도 집 하나 팔아야 되겠네. 1억 원이야의 벌금을 아주 엄청난 벌금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형사적인 처벌에. 거기다가 밥상이 과징금 말고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정말 아주 끝까지 못 버티겠죠. 이행강제금이라고 해서 이행할 때까지. 그리고 강제금으로 저기 우리 건축법에 무허가 건물 때려 부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막 때리고 난리를 치겠다는 겁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겠다는 겁니다. 정말 참을 수 있을까요? 못 참을까요? 못 참죠. 아주 탈탈 털릴 겁니다. 벌써 막 2억 원 이하의 벌금에다가 30%에 그다음에 과징금에다가 이행강제금을 10%에다가 두 번째는 20%에다가 이러면 정말 다 털릴 겁니다.
이 정도로 크게 문제를 삼는다는 겁니다. 해볼 때면 해봐라. 아주 절대 안 될 거예요.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3자한테 넘어가면 찾아올 수 있다 없다? 없다. 먼저 끝난다. 이 정도로 그냥 교도소나 보내고 말아라 할 정도로. 근데 여기도 돈을 그냥 왕창 챙겨놨으면 나 그냥 교도소 갔다 나올게. 그 집은 그냥 편하게 놀다가 나올게. 그리고 하여튼 누구처럼 그냥 모범 생활하다가 가석방 돼서 나올게 라고 이춘재처럼 이 정도로 이제 할 정도로 여기는 아주 편하게 가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한 15억 그러면 정말 가버리겠죠. 이러니까 결론적으로 신탁자는 골탕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좀 아주 철저하게 신탁자는 보호 안 할 거예요. 법이 보복할 거예요. 요 소리입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 이제 자, 두 번째로 이제 두 번째는 삼자간인데 이제 삼자간 명신탁 그럼 이제 갑을병정 해서 여기는 매매까지 하게 되면서 사오는 사람 신탁자가 있고 수탁자가 있고 그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자, 두 개 중에서 이제 등기형 명신탁 아까 등기가 됐잖아요. 그죠? 누구 수탁자 앞으로 등기형 명신탁. 그러니까 이런 소리는 이제 우리 시험 문제도 등기형 계약형 이렇게도 자, 시험 문제 출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잘 명칭을 잘 보시고요. 그러면서 이제 중간을 생략하네요. 중간 생략형. 근데 시험 문제 뭐 이런 소리는 안 해본 것 같습니다. 중간 생략형이라고 해서 신탁자 앞으로 생략을 하고 등기를 안 하니까 중간 생략형 명신탁. 그리고 중간 생략 등기 이런 것들은 민법에도 자꾸 나오니까 한번 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꾸 우리 명신탁.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제 보통 많이 봤을 때 그러니까 보통 막 A, B 그리고 C, D 여러 사람이 계약을 했는데 둘을 조용히 이렇게 등기 안 하고 빼버리고요. A에서 누구로 이렇게 건너뛰는 거 이걸 이제 중간 생략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냥 중간 생략 등기는 무효야 이러면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면 추징할 거야. 세금 받아내면 되니까 여기는 문제를 안 삼긴 합니다. 근데 우리 저기 이제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서는 중간 생략 등기는 무효여 해갖고 거기는 아주 공법적인 성격이 있으니까 뭐 나중에 배울 겁니다. 근데 그냥 사법적인 성격에서는 그냥 유효. 세금 받으러 쳐들어갈 테니까 너도 세금 내. 너도 세금 내. 근데 심하다는 게 우리가 이제 세금 오위 가산세까지 얻어맞습니다. 오히려 대형 축하 선물을 더 얻어맞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세금 추징하고 그리고 가산세까지 얻어맞습니다. 신고 안 했다고. 그 정도로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요즘 가산세가 우리 취득세에서는 옛날에는 0.03 그랬는데 약간 달라졌습니다. 아마 올해 4월부터 이제 달라지겠는데 0.025%. 자, 그러면 요 가산세가 감이 좀 잘 안 오시죠. 그러니까 만약에 1,000만 원 정도라고 하면요. 취득세가 1,000만 원이다. 그러면 0.025%를 곱하면 얼마 나올까요? 2,500이 나옵니다. 2,500. 근데 이게 하루당입니다. 하루당. 2,500원. 그럼 우리 거의 우리 커피값하고 비슷하죠. 1일 하루당. 그럼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거 365일 그럼 여기다 365를 곱해보세요. 그럼 정말 본세보다도 가산세가 더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0.025%가 아주 엄청나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근데 세금이 또 이제 금액이 더 크네. 그러면 만약 2천이네 그러면 이제 5천원이네. 그러면 이제 정말 커피 한 잔씩 하루 얘는 막 월요일도 필요 금요일 토요일 막 다 필요 없습니다. 국경일도 막 가고. 그래갖고 하루당 이렇게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0.03%면 3,000원이었습니다. 조금 줄어지긴 했는데 가산세가 약간 낮아지긴 했는데도 이거 계속 곱해봐봐. 아주 난리가 난다는 겁니다. 이것도 얻어맞으니까 존만할 때 중간 생략 등기 하지 말어. 그리고 이제 우리도 막 이렇게 탈세하고 막 이런 거 도와주게 되면 3년 이하 징역을 얻어맞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금쟁이 7번째에 가면 나오게 됩니다. 이제 중간 생략형 보니까 그럼 이제 보시면은 갑이 우리 여기 이제 갑은 이제 우리 매도인 걸까요? 매도. 예. 아까 우리 교자가 이제 비슷하게 똑같습니다. 근데 을이 여기서 이제 우리 매순인데 우리 매순이 신탁자가 사요. 그러니까 우리 매순이 누군지를 여기 잘 봐야 됩니다. 여기 그림 감은 수탁자가 사. 여기 달라집니다. 누가 산다고요? 신탁자. 그러면 요 신탁자가 맨날 이상한 짓 하는 사람 신탁자입니다. 아까 뭐 하는 사람 저기하고 똑같네. 탈세. 있는 건 재산밖에 없어갖고 2주택 된다, 3주택 된다, 나 재산 좀 빼돌려야 되겠다, 탈세할 사람. 이제 반대로 또 있는 거 빚밖에 없는 사람, 재산 빼돌리기로 작정한 사람, 탈세 탈법을 하는 사람. 이 사람 신탁자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신탁자 앞으로 등기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한다고. 그러니까 등기가 되긴 되는데 지 앞으로는 등기 안 한다고.
그러니까 이쪽을 등기를 안 하고 돈만 주고요. 둘이 지금 둘이 손잡고 왔을 겁니다. 아니 손잡고 안 왔어도 등기는 병이요 해갖고 다른 사람한테 요 병. 병 볼까요? 자 이제 병인데 그럼 요거 받아줘 한 사람이니까 등기도 받아줘 하면서 수탁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둘이 이렇게 명신탁 약정을 하겠죠. 근데 명신탁 약정은 여기도 탈세 탈법이 목적이니까 이것들이 괘씸한 짓 하네. 명신탁 약정은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무효입니다. 무효. 이런 그림 한번 꼭 한번 그려가보시면서 한 번만 딱 써보시면요. 어디가 다 막혔다. 그러면 나중에 정리만 그것만 잘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2차, 2차 다 나온다고요.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정말 신탁자 앞으로 등기를 안 하고 명의 받아줘 하면서 이제 바로 매도인 쪽의 해석입니다. 산 사람은 신탁자한테 아니고 등기는 저거 중간을 생략하고 누구한테 넘어간다고요? 병한테, 수탁자한테. 근데 이 수탁자한테 넘어가는 등기를 보호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겠죠. 지금 탈세 탈법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걸 도와주면 국가가 이상한 국가가 된다는 겁니다. 국가가 망하려고 그러십니까? 그럴 겁니다. 등기 뭐 한다고요? 보호줄 가치가 없다고 합니다. 뭐? 무효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해놓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제3자한테 안 넘어간 상황에서는 일단은 신탁자 원부에 찾아와. 그럽니다. 찾아와. 그럼 아까 뭐라고 했을까요? 네 명의로 등기해라. 실명 등기. 아까 그래서 아까 우리 용어에도 한번 봤는데 실명으로 등기하라고 존말할 때입니다. 실명 등기 안 하면 형벌은 이제 앞에다 썼으니까 그거 빼놓고 또 여기도 이행강제금에 이제 과징금. 과징금 얻어맞고 그다음에 그 과징금 후에 이행강제금을 또 얻어맞고 정말 밥상 세 개나 차려놓고 딱 기다려 라고 해가지고 이행강제금까지 부과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주 아 여기는 못 참고 결국은 등기할 거예요. 좀 아주 끝까지 괴롭히면 등기를 할 수밖에 아예 없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다 오면은 다 틀릴 겁니다. 진짜로. 그래서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 그러면 수탁자가 가지고 있으면 좋을 건데 이제 요쪽 명기로 왔죠. 그리고 여기서도 꼭 조심하실 게 그러면 한번 보실 게 이제 가끔씩 우리 어려운 문제 나왔을 때는 그러면 여기가 지금 무효면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을까요? 이걸 갑자기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소유권 신탁자 아니죠. 여기다 신탁자 그러면 여기다 주면은 국가가 이걸 또 불법을 도와줍니다. 지금 탈세 탈법인데 여기다 등기를 주면 어떡하냐고. 네? 등기가 무효면 애초에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었니? 그죠? 요 갑 매도인입니다. 우리 공부하실 때 꼭 요거 많이 여기서 어려워하십니다. 매도인한테 꼼짝 않고 그러니까 여기서 소유권이 넘어갔잖아요. 여기 그대로 있다고.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 신탁자 보고 요 자리에 앉아서 찾아라. 그러니까 아까 우리 교재에 있었을 겁니다. 요 부분 보고 갑을 뭐하고 대위 매도인 대위 그럽니다. 요 매도인은 뭐해서 대위 항상 우리 위법에서 누구 대신한다고 자리 위자 그 자리에 그러니까 얘 빼고 얘가 주장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아쉬운 사람 네가 가져가라 그럴 겁니다. 요 자리에 앉아갖고 등기 모해라고 주장해서 갑으로 옮겨놓고 얘 바쁩니다. 다시 시 자리에 앉아갖고 그리고 여기 매매계약은 유효라는 겁니다. 사는 건 괜찮아. 근데 왜 빼돌려? 그러니까 무효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 때문에 다시 내 앞으로 등기해달라고 그렇게 어렵게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제3자로 한번 가보실까요? 그러면 수탁자가 또 가만 안 있고 얘가 또 정한테 팔아치워 해갖고 또 이제 제3자가 저기 있는 제3자하고 또 등장했는 이제 눈물나게 보호해준다는 제3자한테 그러니까 이렇게 명신탁 했던 사람들 괘씸죄 딱 걸렸네 해갖고 보호를 안 해주는데 여기는 아주 눈물나. 그럼 이제 뭐 선악을 어쩐다고요? 선이 그리고 악의를 어쩐다고요? 불문입니다. 그러니까 악이라고 해도 저 X하고 이제 의미는 같습니다. 악이라고 해도 어쩐다고요? 명신당을 알았다. 하다 악이나 알았다. 선인은 모른다. 이런 소리입니다. 모르면 당연히 뭘 해야 될 거고 근데 알았는데도 얘는 등기만 지 앞으로 돼 있지 소유권도 매도인한테 있고 그런데도 알았는데도 효력이 어쩐다고요? 유효. 제3자가 같습니다. 유효. 내가 후회하게 만든다고 했잖아. 유효라고 해서 줘버리자고. 그럼 신탁자 골탕 먹을 거라고. 안 할 거라고. 이겁니다. 하고 싶으면 한번 해봐라. 두들겨 계속 팰 거고 결론적으로 나중에 등기 넘어가면 이제 못 찾고 몇 억 날아가고. 이겁니다. 근데 또 하나 있죠. 아까 봤던 것처럼 그러면 안 넘긴다는데 맨날 술만 먹여갖고 아니면 협박이라도 해갖고 만수무강에 막 지장 있다고 협박해갖고 적극 가담해서 제3자가 가져왔는데도 그것도 뭘 해야 되거냐고 그 법은 너무 심하면 그건 안 돼 이럴 겁니다. 이거 뭐라고요? 적극 가담만큼은 무효다. 그럼 이제 요 문장이 맞는지 볼까요?
어떤 경우도 제3자는 소유권 취득한다.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근데 이제 이 문장 어렵습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그렇게 아까 얘기를 해드렸는데도 헷갈립니다. 제3자가 명신탁을 알았을 경우는 무효다. 알았을 경우는 무효다. 유효, 유효. 알았을 경우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민법으로 가면은 이제, 안 경우는 무효지. 그건 민법이라고, 민법이라고. 이렇게 계속 알았어도 눈물 난다고 했는데, 알았어도 유효래니까요. 근데 적극하단 만큼은 그렇게까지 보호를 해줄 이유는 아예 없다는 겁니다. 그러셔야 됩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여기서는, 왜냐하면 옛날에는 횡령죄가 성립했다는 소리는 사다가 여기다 맡겼으니까. 맡겼으니까 팔면은 횡령죄 물을 거야 했는데, 지금은, 요 수탁자가, 왜냐면 여긴 지 앞으로 등기를 했냐고, 저기는 지 앞으로 등기가 돼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재산 있는데, 여기는 횡령죄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거 판례를 바꿔가지고, 판례 바꾸려면은 전원 합의체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도 막 선 들고 해가지고 정족수를 충족했을 때 판례가 바뀌는데 판례를 바꿨습니다. 진짜로. 판례를 바꿔서. 근데 이상하게도 이 판례 바뀐 부분들은 자꾸 시험 문제가 아직은 1차가 될 거 막 2차가 될 거 자세히는 안 나왔다는 겁니다. 분명히 나올 거예요. 여기는 횡령죄가 이제 성립하지 않는다. 않는다라고 판례가 나와 있다는 겁니다. 않는다. 등장 안 했잖아. 횡령죄 묻지 마라. 그러면 여분은 정말 덕을 다 먹습니다. 완전 못 찾아오고 교도소도 못 보내고 얘는 얼른 그냥 집사에게 팔아치워도 얘가 못 따지니까 꽤나 골치 아플 거라는 겁니다. 같이 교도소 가자 그럼 얘는 5년이고 여기는 3년이고 아주 난리가 날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나머지 그 다음 이제 자, 세 번째 보실까요? 세 번째. 그리고 요건 좀 아주 자세하게 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니까 한번 오늘은 잘 들어놓으시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가 이제 자, 여기 이제 두 번째로 한번 알까요? 이제 3자가 아니니까 두 번째. 그리고 계약형. 계약형. 근데 여기 하기 바로 자, 우리 친한 사람 사이에서는 위임 그럽니다. 위임 그입니다. 이런 소리도 이제 우리 법령에서도 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나중에 민법에서도 위임하면서 이런 소리 많이 들을 겁니다. 그래서 계약형 그리고 저기 변호사한테 위임했다 이런 소리 많이 하잖아요. 내 자식한테 위임했다. 그러니까 친한 사람한테 맡기는 게 바로 위임. 둘이 도대체 얼마나 친하면 돈 주고 네가 살아 그랬겠냐고. 그러니까 계약은 계약인데 친하다는 위임계약이라고 그입니다. 계약형 명신탁 아까는 등경이라고 하던 여기 계약이래 좀 다르다 그입니다. 여기서 이제 계약형 명신탁인데 보실까요? 여기도 갑이 팔기는 팔아요. 갑이 이제 여기는 파는 매도인인데 이제 여기서 이제 조심하시라는 겁니다. 이걸 근데 우리 이제 신탁자인데 신탁자가 본인이 이제 그림 달라졌습니다. 본인이 안 사. 자금만 줘, 자금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 문장 딱 보면요, 금방 저건 계약형인지 등경인지 저 이자가 아닌지 금방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신탁자가 매수하여 요 소리가 나옵니다. 신탁자가 매수하여 그럼 요 그름이라는 겁니다. 매수하여 수탁자한테 이제 저기는 산다는 소리는 없잖아요. 신탁자가 보유한 이런 소리가 나옵니다. 보유한. 재산을 이렇게 나오니까 저건지 딱 세 개 중에서 본지수를 정확하게 찍으셔야지 요건 문제는 요건데 저걸 보고 계시면 이제 완전히 틀려진다는 겁니다. 어째 맞는 답이 한 개도 없네? 그럼 내가 뭘 잘못 생각하나 봐. 그리고 근데 저건 좀 표가 나는데 요 둘은 표가 안 나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걸 물어보는데 이걸 생각하고 계시면 완전히 나중에 답을 찾을 수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셔야 됩니다. 여기는 신탁자가 뭐 하고요? 자금만 내주고 이렇게 자금 조달 겁니다. 자금 조달. 돈만 내주고 계약에 나타나질 않습니다.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누가하고 계약할까요? 병하고. 근데 여기 있는 병하고 똑같은데 수탁자가. 이거 완전 다르죠. 아까 사다가 맡길게. 아니야. 그래서 돈 줄 테니까 네가 사라. 하와이 가지 말고 가서 집 사라. 요 소리입니다. 집사라고. 저기 서울 종로구에 가서 집사. 여기가 바로 여기서 수탁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 수탁자가 여기서 아예 매매를 그러니까 여기 지금 매매 계약을 누가 한다고요? 매매 계약을 수탁자가 돈을 받아서 그럼 여기도 이제 돈을 주면서 명신탁하자 요 소리를 했을 겁니다. 명신탁 약정 서로 합의 이익입니다. 합의면 채권행위요. 근데 이것도 보호가 될까 안 될까요? 지금 뭐 하려고 빼돌려고 그리고 세금 안 내려고 괘씸한 짓 하고 있네. 보호가 된다 안 된다 무효. 그러니까 명신탁 약정 어느 대를 다 가도 뭐 한다고요? 무효다 게임단.
무효가 되고요. 그리고 아까 봤죠. 근데 우리 매돈이 돈을 받아서 온 적을 아예 알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여기는 감이 잡히죠. 왜냐하면 돈은 신탁자가 주는데 왜 또 등기는 수탁자한테 넘기나? 이것들이 명신탁 하나 봐. 이러니까 보호를 안 해주는데 여긴 전혀 모르죠. 아니 여기서 뭐 점쟁이도 아니고 신탁자가 돈을 준 3억을 가지고 왔는데 이 돈이 신탁자한테 바꾼 돈인지 둘이만 알지 며느리도 모르는데 내가 어쩌라고. 이러니까 우리 매도인은 억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도인이 만약에 뭐 하면요? 선이면. 자, 선이니까 명신탁을 어쩐다고요? 모른다. 그러니까 요 선이라는 소리는 명신탁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모른다. 정말 죽었다 깨어나도 나는 그런 돈인 줄 몰랐다는 겁니다. 그럼 어쩌라고요? 소유권이 넘어가는 게 우리 매도인한테 좋을까요? 원상복귀 시켜갖고 나 저기 다시 땅 산다고 서울에다가 투자해놨는데 갑자기 원상복귀래요. 계약금 그럼 날아갑니다. 중도금 잔금 못 치르면 그럼 한 3천만 원 거래하는데 3천만 원 깨끗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불안해갖고 어떻게 살까요? 자, 이러니까 뭐를 생각하세요? 거래 안전을 생각해서. 근데 아기면 보호 안 줍니다. 거래 안전 때문에 효력이 어쩐다고요? 등기 넘어가야 돼. 등기 넘어가야 돼. 그럼 어쩌라고요? 유효. 유효입니다. 여기 이제 등기는 지금 등기 계속 다 저기 다 무효라고 했잖아요. 여기는 어쩐다고요? 유효. 유효. 거래 안전 때문에 우리 매도인 뛰어내려서 그냥 죽어버린다고 하니까 거래 안전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넘어가야 돼. 그리고 여기다 수탁자한테 등기를 줘버리면 신탁자가 또 옳다고 먹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달라고 해도 주지 마라 그러면 찾아올 수도 없다는 겁니다. 자,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수탁자에게.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등기가 유효면 근데 꼭 조심하실게. 그러면 아까 똑같네요. 신탁자 보고 요 신탁자 보고 안 찾아온다고 과징금 이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못 찾아오는데 유효라고 수탁자 줘버렸는데 안 찾아온다고 저보고 뭐 어쩌라고 자꾸 때리세요? 때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행강점 찾아오라고 안 할게 그냥 줘버려 그입니다. 괜히 돈 맡겼네. 나중에 준다고 수탁자가 약속했는데 내가 언제 그랬냐면서 딱 손을 딱 아예 그냥 뒤집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될까 안 될까요? 아니 못 찾아오니까 이건 안 때릴 계획입니다. 못 때릴 계획입니다. 이건 다 과징금 때릴 거야. 과징금 있었는데 여기는 때릴 수도 없다 계획입니다. 그냥 너 가져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또 수탁자가 근질근질해. 바로 정 제3자에게 어쩔까요? 또 팔아치웠네. 정말 제3자는 또 눈물 나네. 똑같습니다. 여기는 선의가 됐건 자꾸 민법하고 헷갈리시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선의가 됐건 아기가 됐건 불문하고 아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이순재 아저씨 뭐라고요? 무효가 아니라 유효. 제3자 너 가져게입니다. 그래야 신탁자 골탕 먹지. 입니다. 그리고 근데 또 제3자가 안 판다는데 안 판다는데 맨날 술만 먹이고 집에다가 뭐 그냥 폭탄 던진다고 하고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가담해서 찾아왔네. 소유권을 어거지로 가져왔네. 그래도 보여주면 뭔 법이 또 그러냐고. 이제 이런 판례 쓰면은 판사님 그냥 아주 그냥 폭탄 던지고 난리가 날 겁니다. 가서 막 시위할 겁니다. 어떤 판사가 막 해갖고 막 법원에 가면 어떤 판사가 이런 판례 내렸다니 해갖고 그냥 나 침묵시위 그냥 하루 내내 써갖고 그러면 정말 아주 망신살일 겁니다. 그다음 판결 막 잘못 내렸다고 저기 막 그 판사님 막 차에다가 막 화염병 던진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정도니까 겁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건 보여주고 왔고 103조 위반인데 왜 보호를 해줘? 무효. 이중매매하고 똑같아. 이런 식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수탁자가 여기는 만약에 이제 수탁자가 팔아치워도 횡령죄. 자, 누구한테 수익권? 근데 여기서 누구한테 수익권이 있을까요? 여기는 수탁자한테 와버립니다. 여기는 매도인 아니요. 신탁자는 더 아니요. 여기는 수탁자한테 소유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횡령죄. 자기 물건을 자기가 팔았을 때 횡령죄가 성립하나요? 안 하나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여기는 정말 확실하니까 횡령죄가 없다. 그래도 여기는 사다가 맡겼으니까 횡령죄다. 옛날에 그랬는데 아니요. 등기를 안 했으니까 여기도 횡령죄 없어. 이거 판례로 완전 바꿔버렸다는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횡령죄 성립하지 않고 그리고 여기는 못 찾아오죠. 근데 팔았네 그러면 3억이 다시 수탁자 손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3억은 아까 자금조를 누가 해줬더라? 신탁자가. 그러면 부당한 이득을 챙기고 있네요. 근데 아마 달라기도 멋져 이럴 겁니다. 자, 그러면 이 3억을 내놓으라는 신탁자가 부당이득, 요 부당이득. 우리 미보수도 자꾸 부당이득 얘기할 겁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신탁자가 할 수는 있다는 겁니다. 근데 준다고 안 줘 그럴 겁니다. 나 돈 없다고 해놓고 자기 마누라 통장에다 넣어놓고 돈 없어. 애들 통장에다 넣어놓고 돈 없어. 그러면 결국 못 찾아옵니다. 아주 내가 후회하게 만든다고 하니까 누가 하래? 요 소리가 명신탁이라는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일단 이번 시간에 아주 자세하게 한번 해드렸는데 이건 정말 너무 중요하니까 한번 쉬면서 이거 한번 잘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요즘 이제 이런 거 이제 쓰시면은 이제 요즘 이제 거의 안 쓰고 젊은 사람은 휴대폰을 여기 딱 한 칸 찍어놓고 휴대폰 한 칸 찍어놓고 그냥 째려보고 있다가 그리고 이런 거 찍어놓고 그리고 동영상에도 나오고 그럼 거기다 딱 이렇게 찍어서 우리 출력도 많이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또 수업 안 들었다가면 보내주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시면은 좋으니까요. 굳이 안 써도 괜찮고. 근데 써보면 또 기억이 남으니까 또 좋은 점도 있고 계십니다. 넣고만 째려봤을 때는 애매할 때가 있습니다. 열쇠 한번 정리를 해놓으시고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정말 이제 더 중요한 주택임대차. 그리고 상가건물 임대차. 또 관심도 많고 하는 쪽을 한번 계속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마 요번 시간 이번 정말 아주 제일 알차할 겁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놓고 계속 가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